하나님의 말씀으로 출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6장 1절 말씀입니다.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두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닷게림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욕보아 오민이라. 아멘. 사입이나 이단들이 하는 짓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을 그 사람에게 심는 것입니다.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벌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듣게 되면 형통하고 잘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복주의 신앙으로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오직 복만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나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가짜 신앙의 특징은 나만 찾게 합니다. 나에게 집중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신앙이 죽어져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붙들어야 진짜 신앙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만 찾는 신앙에서 도망쳐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지려온 인생은 죽고 사는 문제에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인생은 먹고 사는 문제만 올인하게 합니다. 맨날 먹고 사는 문제만 갖고 다투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거, 못 먹을까봐, 못 입을까봐, 그래서 욕심이 생기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만 집중하게 하는 것입니다. 노후의 문제만 집중하게 해서 하나님을 잊어먹고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먹고 사는 문제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도 임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지혜로운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장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하는 욕심과 근심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매일매일 만나게 됨을 믿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오늘도 풍족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